이분 스님인가요? 지금 미친 새끼네 저거. 어? 저 새끼 지금 미친놈. 내가 어디 봐서 스님이고 이 미친놈아. 미친 새끼네 저거. 합천 해인사 시방스님 목탁도 돌이다가 목탁 묻혀갖고 옆에 보살님 목탁도 돌을 맞고 앰뷸런스 실리가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지금 미친 새끼죠. 내가 어디 봐서 스님이야 이 미친놈아. 뚱뚱한 스님 봤냐 이 미친 새끼야. 왔네. 아, 씨. 아, 그래서 친구 결혼식장 가지. 아이고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저 국세청 옆에. 국세청요? 냉정하게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또 새로운 기회가 오니까 기다려보고 또 두려워하거나 하죠. 하여튼 뭐 더 열심히 또 힘을 내봐. 내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다. 내가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. 그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의 위로를 좀 느끼는 것 같았어요. 더 아나벨라 웨딩. 세상은 커다란. 어디만 보일래 이명? 예? 주소 불러주세요 주소. 아, 네비에 더 하나 빌링 치면 될 겁니다. 그렇게는 안 되고 주소 불러. 아니 네비 나오던데요. 그게 어디 있어요? 국세청. 예? 국세청 어디 있어요? 그게 예식장. 아니 저 부산 사람이라고 길 잘 모릅니다. 그 더 하나 빌딩 그 더 하나 빌라 웨딩 치면 나와요. 주소 채에 나온다니까 네비가 다 틀려요. 그 주소 있을 거 아니에요.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예비가 다 틀리다니까. 종로 5가 보령약국 그 주소 찾아주세요. 인천 남구 남구 찾아 송회동 잠깐만 남구 송회동 87 다시 10번지 87 다시 10번지 다시 10이요? 10번지 여보세요. 어디야 임마. 새끼가 이게 데리러 오라니까 이 새끼가 마침부터 택시 타고 가기만 두고 있어 이 새끼가 이. 뭐? 새끼 뭐 갈 때까지 가쁘네 이 새끼 이거. 니 오늘 빠따 좀 맞았냐. 안 되겠네 이거. 택시 타고 가고 있다 그래. 새끼가 이게 미친 새끼가. 내비에다가 그 웨딩 치라고. 뭐? 번지수를 무슨 주소고 임마 왜 그 내비 치면 되는데 새끼가 내비부터 바꿔라 이 짱놈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아 무식한 새끼야 노래가 있다면 추억의 명곡 게시판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. 오늘은 광주광역시북구 청진로의 이정수씨가 주인공이 되셨습니다.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그리고 양파즙 불편하네 불편해.